평균 이하로 잡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새롭게 활성화된 유산소 피트니스 레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iOS 14.3 업데이트를 하시고 애플워치에서는 WatchOS 7.2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면은 이 기능을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소 피트니스 레벨 하니까 왠지 어렵게 느껴지시죠? 최대 산소 섭취량을 파악해서 신체 건강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최대 산소 섭취량은 뭐냐? 신체가 운동 중에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산소량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심폐 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특히 운동선수들, 뭐 축구선수라든지 농구선수, 이런 전문적인 선수들은 최대 산소 섭취량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영화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러닝머신에서 산소호흡기 같은 거 끼고 그리고 몸에다가 센서 같은 거 붙여가지고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플워치 하나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물론 최대 산소 섭취량은 기존에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보기 좋게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친 운동을 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걸어 다니면서도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쉽게 최대 산소 섭취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업데이트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산소 피트니스 레벨이라는 메뉴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건강 세부사항을 기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심박수에 영향을 주는 약을 먹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임산부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건강앱에서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야외 활동에서만 체크가 돼요. 걷기나 달리기나 하이킹이나 운동 중이라는 가정 하에 체크가 됩니다. 물론 애플워치는 걷다 보면은 운동 중임을 파악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때 운동 중이라고 체크를 하시면은 유산소 피트니스 레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야외 걷기 모드로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측정을 하셔도 돼요. 기본적인 측정 시간은 10분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산소가 얼마나 흡입이 되는지 애플워치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결과값을 보게 됩니다. 유산소 피트니스 레벨에 여러분들의 등급이 표시가 됩니다. 높음이 있고 평균 이상이 있고 평균 이하가 있고 낮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측정을 하니까 평균 이하로 잡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평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평균 이하로 나와가지고 자극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애플은 계속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최대 산소 섭취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측정해보세요. 레벨 기준이 여성, 남성, 연령대별로 평균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이하일 경우는 평균 이상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낮음일 경우에는 애플워치가 경고의 알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알림은 계속 받는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그 수치가 계속 낮음으로 유지가 되면 또 알림을 주는 애플워치가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낮으면 뭐가 안 좋을까요? 제2형 당뇨병, 대장암, 심혈관 및 관상동맥 질환, 치매, 알츠하이머와 같은 장기적인 질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의 위험신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와, 평균 이하네? 진짜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완전 헐떡이는 그런 운동을 강하게 자주 하시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폐 건강이 좋아졌다는 의미예요.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고 하죠. 애플워치가 이제 심폐 건강까지 관리해주는 변화를 통해서 더 만족스러운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